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18항 다섯 번째. 아마 오늘이 그 마지막 그 18항의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18항의 주제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283페이지에 이제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302페이지로 가서 오늘 다섯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283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283페이지로 왔습니다. 18항, 성육신. 아주 중요하죠. 아마 우리가 다음 항, 우리가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19항에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육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조상들과 맺은 언약 또는 뭐 약속, 예, 언약 시가 정한 시간에 영혼에서 정한 시간이겠죠. 태어난 유일하고 영원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성취 무엇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괄호 2로 갑니다. 그 아들은 종의 형태를 취해서 인간처럼 되었고, 여러분 이걸 유의 깊게 보라고 했습니다. Like unto man라고 했습니다. Like children 이것과 같은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모든 허약함을 가진 참된 인성을 실제로 입었지만 죄는 없다. 인간의 모든 수단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고, 자, 그 다음에 몸에 대하여, 자, 이 부분에서도 유의 깊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몸에 대하여 영. 자, 이렇게. 그래서 몸에 대해서도 인성을 입었고 실제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영도 입었다. 영과 몸왜 그래야 되느냐?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제 성육신 즉참 인간과 참된 인간성과 참된 신성을 지니고 계셔야만 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봤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했습니다. 아주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이에 육체와 피를 지녔다는 것이고 인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분이 육신으로는, 자, 육신으로는 육신에 따라, 자, 이렇게 혈육에 따라,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 마리아의 태에 결실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다윗의 줄기라고 한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어린 사기고 유다의 족속에서 나왔다고 혈육에 따라서는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지녀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씨를 지녀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만사의 그 형제처럼 앞서도 우리가 봤죠. Like, 이게 그렇죠? Like unto him, human being. 예, 진실로, 예,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근데 두 본성을 지니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의 이루어짐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30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라고 할 때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봅니다. 다윗의 씨라는 것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실패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 실패자입니다. 예, 아니, 실패자라, 그, 루저. 제가 이렇게 감히 말이 되는가 모르겠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모방하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선한 일만 흉내내는가? 그리고 잘못하는 거 뭐죠? 저 살인죄, 간음죄 그것도 하여간 그래서 그러면 간음죄도 괜찮고 용서받고 아니 간음죄 용서받죠. 그것을 흉내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게 될 때는 즉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향하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씨라고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본문 뭐 제가 쓴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씨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중성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성입니다.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 또 하나는 또 하나 둘 이렇게 말한 자체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중성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한 측면은 창조자 하나님, 또 다른 측면은 구속자. 이 둘이 결합된 게 아닙니다. 결합된 게 아닙니다. 온전히 창조자시며 온전히 구속자라는 겁니다. 구속자와 창조자 하나님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해 실패한 왕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게 된다. 영적 의미라고 해서 문자적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자의 뜻은 후자를 통해 비춰봐야 성경의 의미를 참으로 찾게 된다. 성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번 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이제 제가 이제 성경 해석 방법을 개역신앙 128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데 책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쓴 이것이 개역신앙이다라는 책입니다. 개혁신학이 아니라 개혁신앙이다. 이제 이 책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신앙 고백이다라는 시리즈가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되어진 거죠. 사실상 계속해서 한3,500뭐 또는 4,000 페이지 가량 되어지는 이 시리즈 7권,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의 이제 오리지널 소스가 여기에 있는데요. 개혁 신앙이다. 여기에 128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지금 제가 그냥 인용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할지 성경 해석 원리를 제가 간략하게 제가 그 석사 과정에서 이제 성경 신학 또는 와 실천 신학을 제가 카버넌트에서 공부했거든요. 참 저는 좋았습니다. 성경에서. 자,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할지 신중히 살핀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자, 실제로 제가 공부하게 될 때의 비브리칼, 우리 성경 신학이 비브리칼이라 그러잖아요. 비브리칼 디알라지 이렇게 말하는데 비브리칼 디알라지는 시스테메릭 디알라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처음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조지 신앙하고 무슨 성경 신앙이
아, 정말 중요하구나. 또 서로 교호되어야 된다. 보조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성경 신학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또 조직 신학은 성경 신학의 도움을 또 받아야 한다. 이거 없이는 조직 신학을 왜 성경적이어야만 되니까요. 철학적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 신학을 실천신학까지 공부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모든 선택자인지, 자,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모든 인류인지, 이것도 유익 있게 봐야 한다. 선지서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합쳐서 말하니까, 지금 초림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분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저 말하거든. 아니,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측면이 초림에 대한 것인지 재림에 대한 것인지 구별하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강조하는 문장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 의미가 충돌이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강퍅하게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 또는 그 다윗을 강박하게 하셔서 시험을 들게 했다. 이럴 때그 충돌이 되지 않는가? 그는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런 죄. 바로가 자발적으로 지가 죄를 범하였는데 핍박했는데 또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셨다는 거래. 충돌이 되잖아요. 그때 일반적인 진리인가 특별한 진리인지 봐라. 이중지식이 어떤 속성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측면이냐? 구속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측면이냐 봐야 된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냐, 인간에 관한 것이냐. 이제 이것도 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중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담고 있는 이중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례도 이거잖아요. 표징과 표징된 것, 피와 몸과 피,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표징된 거잖아요. 그러면 빵과 잔은 표징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표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화체설을 주장하고 공존설을 주장하고 루터파의 표징된 것을 또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걸 둘다 인정하면서 봐야 한다. 네. 자유신앙, 여기 나오는 자유신앙으로 미끄러지기도 쉽다. 그걸 또 무시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다. 헛된 기대는 우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신 정보자에게서 신성을 제외시키고 정치적으로 이기적인 메시아만 학수고대할 수 있다. 그런 뭐 해방신학이라든가 뭐이 여성신학이라든가 그다음에는 흑인신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신학적으로 이제 신성을 제외하고 정치적으로 이기적으로 알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거죠. 물론 이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거지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 좋은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말해가지고 기독교는 다 흑인 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성 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해방 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큰 오산입니다. 충분 조건인데도, 필요 조건인데도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그 명제에서도 알수 있거든요. 이런 착각을 배제하려고 다윗은 성령에 따라 고백하기를 자신의 자손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중성이 있는 거죠. 자신의 후손을 향하여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4로 가겠습니다.
중보자의 이중성, 신성과 인성에 관한 고백이다. 마리아의 태의 결실로 태어난 다윗의 줄기라고 고백하는데, 제사장 엘리 아내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젊은 동정녀로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에 대한 복을 빌 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씨앗이라고 주님을 부른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왜? 잉태된 아이가 마리아이 벌써 아이 있는데 하나님이심을 이 엘리사벳이 알고 이제 그녀에게 주님의 모친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잘못 인용되어가지고 마리아론이 이제 확대 됩니다만은 동정녀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죄해석을 의미하기에 완전한 신성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니 완전한 인성. 특히 다윗의 줄기라는 이 고백은 문자적으로 다윗의 계보에 속하지만 동시에 이게 이중성이에요. 다윗의 계보?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 확신을 가진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과 공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예언했는데 이미 메시아 즉 중보자가 어떤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할 분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생수에 거는 선한 목자, 어려운 졸개 구속자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괄호 3-5 봅니다. 중보자는 다윗의 씨만 아니라 이중성의 뜻을 가진 다윗의 씨만 아니라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 단순한 뿌리라기보다는 그루터기라고 보는 게 좋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면서 자녀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마침내 역사에 개입하는 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바벨론 유수가 끝난 후에 메마른 뿌리에서 새싹이 돌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를 통해 이룰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에까지 씨앗이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새의 이름을 사용한 게 특이하죠. 그냥 다윗의 뿌리, 다윗의 씨앗,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지라면 되잖아요. 왜 그러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 뭐, 나자지심을.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을 만나니 내 마음에 반하. 이것은 나자지심에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 다윗이 하는 그참 행동, 저희 그게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겠다. No.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기쁘다라고 했다는 것.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은 선택자에게 놀라운 위로가 된다. 그 나자지심을 말하는 거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을 말하고자 한다. 성경에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쓴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3-6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의 신성에 관한 고백인데, 신성을 지닌 중보자는 유다의 자손이다. 유다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넷째 아들이죠. 그 야곱의. 자,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다. 또는 별이 나타난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고 제사장과 무관한 유다의 출신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향하고 있다. 메시아는 한편으론 다윗의 씨야, 한편으론 이거다. 그렇다면 유다의 족속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지는 낮아지심을 말한다면 유다의 족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측면을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뭐 가지, 예, 가지와 유다의 족속이라면 신성과 인성을 지금 다 말하고자 하는 거다. 상당히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요, 그 우리가 깊은 뜻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예, 괄호 3에 동그라미 7, 8번. 그 부분은 중보자의 신인성에 관한 고백이다. 지금 앞에서 방금 이새의 줄기에서는 예, 낮아지심, 그리고 유다의 족속, 유다의 자손, 유다 지파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용어를 쓴다는 거죠. 다윗의 씨할 때는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예, 낮아지심을, 특별히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높아지심을 말할 때는 유다, 멜기세덱의 반열과 같이, 예, 이런 이제 의미다. 그리고 이제 18에 와서는 신성과 인성을 이제 둘다 고백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고백인데요. 아브라함의 씨앗과 다윗의 혈통이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 동정녀 탄생이라는 의미는 통로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지녔기에 참 인간이었고, 그다음 성육으로 잉태되었기에 무죄. 그렇다면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동정녀 탄생이다, 그래 죄와 무관하다, 예, 그런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 인간 가운데 무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것이 동정녀 탄생, 매우 중요한 고백인 거죠. 자, 유대인 중 한 명이지만 신성을 지닌 분이라고 바울은 선언한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신성을 지닌 분이라고 선언한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갖는 특권을 생각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파들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이방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중보자의 사역은 이 사역이 대제사장으로 수행했다. 중보자는 천사와 같지 않고 인성을 지닌 분에게 아브라함의 자, 아브라함의 씨, 대속물, 멜기세덱의 반열을 부렸다. 이렇게 하여 예, 신성과 인성을 관한 인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두 중보자의 두 본성,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된 자를 돕기 위해 취한 거다. 돕는다라는 것이 뭐냐? 계산한다, 빚진다, 마땅한 뜻이다. 도덕적 의미의 빚이 있거나 마땅히 대갚아야만 한다. 예, 마땅히 대갚아야만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이것을 위해서는 중보자의 무엇이 필요하다? 성육신이 필요하다. 중보자는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사장으로 누구든 도울 수 있고 누구든 의지할 수 있다. 우리의 대속자, 구속자, 중보자, 바로 인간 대신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성육신에 관한 진리를 소상하게 고백했다. 어떤 이는 그냥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성경 증거를 통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냥 간단하게 두 번씩 지렛하면 되는데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벨지카 18항에서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되셨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거나 누그러뜨시는 분이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폈고요. 다음 시간에는 308페이지입니다만은 19항에 가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있는 두 본성에 관한 연합과 구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구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리니까요. 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